안녕하세요. 저스트 균형입니다. 저스트 균형 안무 체감력 바운드 힘 발생 방법 강좌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저스트 균형 안무 강좌의 진도가 다 끝났지만 현재 상황에서 자유로 침해한 상황에서 센터 바운드가 안 되는 것처럼 발악을 하는 거 쓰레기들이고 발악만 하는 쓰레기라고 보면 돼요. 완전히 쓰레기들, 발악만 하는 개새끼들. 그렇기 때문에 자유침해 사용할 수 있는 문화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유침해의 차이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건 쓰레기들이고, 얼마나 쓰레기들인지 이해 아십니까? 시발놈들이고. 그러면 센터바운드 강좌 좀 해볼까요? 센터바운드의 강좌는 이제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발악을 하는 건 쓰레기들이고, 왜 하는지 아십니까? 고문을 하니까 시발놈들이. 이해하십니까?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공을 하는 상황에서 건강을 대상으로 정당화를 해보려고 하는 게 씨발놈들이 자유 침해 차이를 가지고. 이해가십니까? 인지사기하는 병신들? 그런 병신들이니까 센터바운드 강좌를 좀 해줄게요. 병신들 사용할 수 있게. 그러면 병신들이 발악을 하는 내용이니까 말 그대로 병신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강좌의 내용이 끝났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센터바운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발악을 하는 게 쓰레기들이고, 그러면은 센터바운드는 말 그대로 누르는 힘으로 앞꿈치에 힘을 탁 써주는 힘을 센터바운드의 힘이라고 보면 돼요. 딸리는 근육에. 그러면 딸리는 근육에 신이 발생을 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각이라는 힘에 요만한 감각이 발생을 한 거예요. 첫 번째의 감각, 요만한 감각, 딸리는 근육에서. 그런데 깔리는 근육에서 이제 뭐 감각이 발생을 했지만, 말 그대로 깔리는 근육에서 말 그대로 첫 번째 기준이 발생을 하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등넓은 근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깔리는 기준에 등넓은의 힘을 탁 잡는 체감력이라고 보면 돼요. 탁 하고 씨발 안무로 잘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면에서 깔리는 근육이니까 조금 이야기한 것처럼 앞꿈치를 탁쓸수 있는 힘이 탁 나오는 힘이 되는 거. 탁 원, 투, 쓰리. 그러면 뒤꿈치를 또쓸수 있는 힘이 원, 투, 쓰리. 앞꿈치와 뒤꿈치를 원, 투, 쓰리, 포. 쓸수 있는 힘이 되는 거. 그럼 등넓은이라는 힘은 어떤 힘을 쓰는 거냐면 센터 베이스의 힘을 쓰는 거. 센터 베이스의 힘. 이해하십니까? 센터 베이스의 힘이 되는 거다. 센터 베이스 누르는 힘을 쓰는 거니까. 그러면 쳐 올리는 힘에 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오른발과 센터 베이스의 힘에. 이해하십니까? 이 부분이 이제 뭐 설명이 쉬운 부분이니까 센터 바운드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보면 돼요. 단계가 발생을 한 거니까 뒤꿈치를 탁 들었을 때는 어떤 힘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앞꿈치에 들어가는 힘에 힘이 탁 발생을 하는, 올리는 힘이 들어간 거니까 뒤꿈치에는 뒤꿈치의 체감력의 바운드가 탁 발생을 하는 감각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감각의 힘, 깔리는 힘. 그러면 깔리는 힘이 감각이 됐으니까 뒤꿈치에 힘이 탁 나오는 힘이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깔리는 힘에 뒤꿈치의 힘이 탁 발생하는 힘이라고 보면 돼요. 정확하게 따진다고 하면 레슨의 강좌를 설명드립니다.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러면 깔리는 근육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앞꿈치의 근육에서 뒤꿈치의 근육을 탁 느낄 수 있는, 오른발의 힘을 탁 느낄 수 있는 힘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무슨 힘이냐면 앞꿈치의 동작을 탁 올라가는 힘을 오른발의 힘을 탁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들렁둥이를 눌러주고, 그리고 뒤꿈치의 힘에 힘이 발생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하십니까? 단계의 힘. 그 힘이 뭐냐면 센터 바운드의 힘입니다. 원, 투, 쓰리. 그러면 뒤꿈치의 힘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앞꿈치의 힘을 들었을 때 힘이 탁 발생을 한 거니까 뒤꿈치를 당길 수 있는 힘에 탁 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어떤 힘인지? 앞꿈치의 힘을 탁 들었을 때 힘이기 때문에 뒤꿈치의 힘을 탁 당길 수 있는 힘이 탁 나오는 힘인 거예요. 탁
그러니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센터 바운드의 힘이 되는 거예요. 센터 바운드의 힘이 레슨 할 내용을 설명 드리는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있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앞꿈치의 힘은 말 그대로 감각의 힘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심이란 부분을 탁 발생을 시켜 탁탁탁탁탁 써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동작에서 앞꿈치의 힘과 탁 뒤꿈치의 힘으로 탁탁탁 써주는 오른발의 힘이 탁탁탁 나오는 감각의 힘이 되는 거예요. 감각의 힘. 이해하십니까? 앞꿈치의 힘을 밟아주는 힘이 탁 나오는 힘이지만 엄밀하게 치면은 뒤꿈치로 누르는 힘에 밟아주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앞꿈치에 누르는 힘과 쉽게 얘기해서 뒤꿈치에 누르는 힘에 힘이 발생하는 힘이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인 거죠. 올라가는 힘을 만약에 내가 눌렀을 때 등간구의 힘에 눌렀으니까 뒤꿈치의 힘이 누르는 힘이 탁 발생을 하는 거고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감각의 힘이 되는 거예요. 1, 2, 3, 4. 이해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발생을 하는 거, 등넓은이라는 힘에서 잘 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왜잘 되는 거냐면 등넓은 힘은 누르는 힘이니까 맞죠? 그러면 상식적인 이야기가 맞기 때문에 지금의 부분 넘어가고 누르는 힘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스텝으로 넘어가 볼까요?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누르는 힘이 똑같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스텝은 앞꿈치만 조금 든 힘이 발생을 하는 거지만 눌렀으니까 힘이 탁탁 나오는 좌우대칭의 힘을 쓸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쓰는 거고 스텝이 탁 들어가는 탁 힘에서는 누르는 탁 힘으로 스텝이 탁원탁 들어갔으니까 조금 전에 스텝하고 다르게 힘이 탁 치고 나가는 스텝에 오른발의 힘을 쓸수 있는 왼발의 힘은 탁쓸수 있는 힘이 전달이 탁 나오는 원이 되는 거. 눌렀을 때 힘이 또 발생을 하는 거고. 이해하십니까? 그럼 원, 투, 탁쓸수 있는 동작의 힘이 되는 거. 근육의 체감력 바운드. 그럼 원, 탁 힘이 들어가고 투에서 힘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앞꿈치를 탁 눌렀을 때 힘의 차이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 원, 투. 이해하십니까? 원에 등간구문이라는 힘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누르는 힘이 탁 들어가는 힘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등간구문이라는 힘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감각이라고 보면 돼. 감각. 감각. 그러면 동작을 막 빠르게 이제 뭐 하는 부분이 다 사실이에요. 다 사실이고 그게 뭐냐면 감각의 힘을 쓰는 거예요. 감각의 힘을. 이해하십니까? 감각의 힘. 그런데 감각의 힘이기 때문에 감각의 힘을 확 올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동작을 하게 되면 뭐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감각의 힘을 탁 누르는 힘이니까 탁, 써주는 힘을 탁 잡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누르는 힘을 원이 탁 들어가고 투가 탁 들어가고 쓰리가 탁 들어갈 때 앞꿈치 누르는 힘을 자꾸 쓸수 있는 다른 힘이라고 보면 완전히 다른 힘. 그러면 센터 바운드의 전달력이 들어가야지 손에 완성이 된다고 보면 돼요. 감각적인 힘이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전달하는 힘으로 왼발과 오른발의 힘을 쓰는 센터 바운드의 근육이라고 보면 돼요. 감각이고 그러면 이 안에서 뭐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만 뭐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드리프트라는 스텝은 말 그대로 스텝이 감각적으로 탁 누르는 힘이 탁 발생을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감각으로 잡는 힘이 나오는 힘의 체감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S1의 힘이 되는 거예요. S1의 힘이 이해하십니까? S1의 힘. 그런데 감각적으로 스텝만 한다고 하더라도 힘을 탁 누르는 힘을 감각적으로 탁 잡는 거니까 힘의 전달을
누를 수 있는 힘으로 근육을 누르는 힘이 나오는 힘, 체감력의 바운드가 나오는 힘이라고 보면 돼요. 앞꿈치 힘이 나오는 힘이고 뭐 그런 테크닉입니다. 드리프트 스텝이 제일 어렵다고 보면 돼요. 가장 감각이 감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뭐 가장이 아니고 사실이고 이면에서 센터 바운드의 감각적인 힘이 전달이 된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S1이라는 테크닉은 말 그대로 지금의 감각에서 S1이라는 힘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원이라는 힘에 원을 오늘 설명드린 내용으로 전달을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힘이 되는 거죠. 감각의 힘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누르는 힘을 누르는 힘을 중심을 탁 당기는 힘을 썼으니까 그래도 표현이 되는 거고 전달을 하게 되면 앞꿈치로 뒤꿈치를 당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힘이 되는 거예요. S1의 힘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해하십니까? 전달을 했을 때 감각이 올라가는 거죠. 근육으로 창작을 하는 거고 근육에 체감력이 나오는 거고 손에서 몸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면에서 힘을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관절의 힘을 쓰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누르는 힘으로 많이 누르게 되면은 관절의 힘까지 발생할 수 있는 S2의 힘으로 탁 누르는 힘이 들어가서 탁 눌러주는 탁 힘이 되는 거고 S3라는 테크닉의 힘은 말 그대로 정도의 힘을 탁 발생하는 힘이니까 등넓음이나 힘이라는 정도의 힘을 탁 발생을 탁 시켜주고 관절의 힘을 탁 눌러주는 힘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뗐을 때 관절의 힘을 잡는 힘이 탁탁탁 나오는 힘이 되는 거고 등넓음의 체감력의 바운드의 힘이 되는 거고 이해하십니까? 관절의 힘이라는 힘을 잡기가 힘든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르는 힘으로 관절이라는 부분을 감각적으로 잡기가 힘들겠죠. 저는 잘 됩니다. 그게 왜 잘 되는 거냐면 등넓은 분이 힘에 쓰니 나오는 테크닉을 창작을 했으니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된다고요. 누르는 힘에 깔리는 근육을 쓰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S3의 관절을 쓸 수 있는 누르는 힘에 깔리는 근육을 탁 쓸 수 있는 힘이 탁 나오는 전달이 되는 거예요. 관절을 탁, 탁 잡는 기준의 힘이 탁 전달이 되는 힘이 되는 거고 이해가십니까? 왜냐하면 허리의 힘이 센터 바운드의 힘에 같은 전달력을 쓰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등에서 잡아버리니까 발의 관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발가락의 관절을 쓸 수 있는 거고 누르려고 하면 누르는 힘이 이제 뭐 많이 누르기는 힘들겠죠. 몇 끼를 이렇게 드는 것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S3의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등 넓은 근이라는 힘으로 관절을 탁 누르는 힘을 탁 쓰기 때문에 그럼 관절 누르는 힘을 탁 쓰는 거는 감각적으로 탁 눌러주고 앞꿈치가 탁 들어가는 힘이 감각적으로 힘을 발생을 시키는 거니까 관절의 힘을 탁 발생을 시켜주는 부분이 늘어나는 힘이 탁 발생을 하는 거 그 힘으로 탁 전달이 되는 탁 힘이니까 치고 올라가는 힘이 탁 다른 힘이 되는 거예요. S3의 힘은 등넓은의 힘의 정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힘이 뭐냐면 허리의 힘이에요. 허리의 힘 센터 바운드의 힘은 그러면 탁 잡는 힘이니까 잡는 완성을 해주는 거예요. 통해서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센터 바운드의 이제 뭐 힘은 센터 베이스의 명칭의 이름처럼 센터 베이스를 잘 쓰면 잘 할 수 있는 거고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 뭐 과장은 아니고 다 맞는 이야기고 S1의 테크닉과 이제 S2의 테크닉과 S3의 테크닉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신 안무의 동작으로 레슨 받을 건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S1의 힘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S1의 힘은 전달을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S1의 힘은 이제 말 그대로 누르는 힘이 발생을 하는 힘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동작의 감각으로 안무를 창작을 한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근육의 전달로 재능으로 창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등넓은이라는 힘에 누르는 힘에서 감각적으로 발생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 게 센터 바운드 탁 힘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내가 130평의 강좌를 한 내용은 다 사실인 거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등넓은의 감각적인 힘에서 탁 발생하는 S1이 탁 들어가는 힘이 탁 나오는 힘이 되는 거예요. 탁 하고 감각이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그럼 S2의 감각은 지금의 S1의 감각에서 탁 전달해서 S1으로 탁 쓰는 감각에서 관절의 힘을 탁 근육을 발생을 해서 전달하는 힘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조금 더 힘을 발생하는 근육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등골근이라는 힘에서 잡는 힘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전달을 해서 힘을 잡는 근육의 힘을 잡는 힘이 되는 거예요. 과장이 아니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 맞기 때문에 S3의 힘도 같은 내용이니까 한계점의 힘까지 창작이 된 거예요. 전달력의 바운드로. 전달력의 바운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S3를 잘한다고 하면은 한계점의 힘을 탁 전달해서 탁 창작을 한 거니까 원의 테크니까 투의 테크닉은 조금 하기가 쉽겠죠. 그러겠죠?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고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1 더하기 2는 잘 풀겠죠. 뭐 그런 바운드라고 보면 돼요. 상식적인 이야기고 가장 어렵기 때문에 S3가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S1에 나오는 체감력의 바운드로 손목을 탁 쓰는 동작의 힘과 지금의 동작처럼 힘을 탁 전달을 해서 S1의 동작으로 손목의 동작을 탁 쓰는 힘과 S2의 힘을 탁 전달해서 손목의 동작을 탁 쓰는 힘과 S3의 힘을 탁 전달해서 손목의 동작을 탁 쓰는 힘과는 힘의 발생 방법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근육을 발생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체감이 되는 거고. 힘이 모여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원의 테크닉은 원의 테크닉으로 탁 전달을 한 거니까 손목을 탁, 쓸수 있는 탁 힘이 되는 거예요. 투도 관절의 힘을 탁 전달해서 탁쓴 거니까 투의 힘을 탁탁탁탁탁쓸수 있는 힘이 탁 되는 거고 쓰리의 힘은 완전히 다른 힘이니까 힘을 탁 발생을 해서 관절의 힘을 한번더 여기를 잡아주고 쓰리의 힘을 쓸수 있는 힘이 잡혔을 때탁 쓰는 힘이 되는 거예요. 탁 하고 탁 1초 만에 탁 이해하십니까? 1초 만에 힘이라고 보면 돼요. 테크닉이고 그러면 3의 힘이 가장 많은 힘이 발생을 한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절의 한계점의 힘을 탁 전달력으로 탁, 발생을 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지금의 힘은 뭐라고 했죠? 전달의 힘이라고 했죠? 그러면 전달의 힘이라고 했으니까 엄밀하게 치면 손목의 동작에 들어간 거긴 하지만 3도의 힘이 전달이 돼서 탁 동작에 들어간 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니까? 전달의 힘? 그 힘을 창작을 한 거예요. 그게 감각이 되는 거고, 내가 3도라는 힘을 쓰고 있는지 감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체감력의 바운드에 근육을 창작을 했으니까. 이해하십니까? 그게 센터 바운드의 힘이라고 보면 돼요. 왼발과 오른발의 힘. 그러면 3도의 힘을 전달했을 때 손목을 쓸수 있는 3도의 힘에 손목의 동작을 탁 하는 힘이 완전히 다른 탁탁탁 동작이 탁 나오는 힘이 되는 전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달이니까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니까 손목을 탁쓸수 있는 힘이 탁 나오는 힘이고 이두도 탁쓸수 있는 힘이 탁 나오는 힘이 탁탁탁탁 발생하는 힘이 되는 탁탁탁탁탁. 상식적인 이야기가 맞고요.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얘하고 똑같아요. 센터 바운드도 전달의 힘이라는 거죠. 어디에 전달의 힘이 되는 거냐면 등가분분의 전달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한계점의 힘을 창작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체감력이라는 바운드에서. 이해 아십니까? 근육의 전달로.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근육을 전달해서 전달하는 체감력의 바운드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허리에. 허리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허리에 탁탁 올리는 힘이 허리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해 아십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얘하고 똑같아요. 센터 바운드의 첫 번째 힘은 이미 한계점의 힘을 써준 거예요. 어디에서? 허리에서. 그래서 센터 베이스를 허리에서 한계점의 힘을 써줬으니까 쉽게 감각으로 힘을 전달하는 힘을 탁 쓰는 힘과 똑같은 탁, 힘이 나오는 탁 테크닉이 된다고 보면 돼요. 상식적인 이야기가 맞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감각의 힘이기 때문에 감각으로 잡을 수 있는 동작의 힘이 근육으로 제가 창작을 완벽하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힘을 다르게 쓸수 있는 힘을 창작을 한 거고 체감력의 바운드로 그러면은 지금의 내용이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전달력의 힘이라고 쉽게 이해하기를 하는 면에서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쉽게 하려고 하면은 접근을 잘하면 돼요. 그 접근은 어디서 발생을 하는 거냐면 S1의 접근이라고 보면 돼요. S1의 접근. S1의 접근이 잘 된다고 하면은 체감력의 바운드를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해할 수가 있는 거냐면 창작을 잘했으니까 기가 막히게 창작을 하는 거죠. S1으로 창작을 하는 거예요. 3까지요.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힘이라는 부분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S1으로 그러면 S1으로 탁 힘을 탁 팔꿈치 힘을 탁 전달을 S1으로 탁 해서 손가락 끝으로 탁 전달을 한 거니까 그 힘을 갖고 S1의 힘에서 3하는 힘의 체감력 방으로 탁 발생을 시켜줄 수가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고 3라는 힘의 체감력의 반응을 팔꿈치 발생을 시켜주고 S1의 테크닉으로 당기는 힘으로 동작의 뻗고나가는 힘을 잡을 수 있는 힘으로 힘을 모았다가 써줄 수 있는 힘이라고 보면 이해 가십니까? 그 힘은 뭐가 되는 거냐면 등 넓은 근의 힘이라고 보면 돼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왜그 힘이 되는 거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전달의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달의 힘. 이해 가십니까? 전달의 힘. 쉽게 얘기하면은 쉽게 접근을 해야겠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엄밀하게 치면은 S1의 힘으로 S3라는 힘을 팔꿈치 잡아주고 힘을 팔꿈치에 모으게 되면 센터베이스의 기준의 힘이 잡혀서 S1의 뻗고나가는 힘을 전달을 받아서 팔꿈치로 잡은 힘이니까 엄밀하게 치면 센터 바운드의 힘과 등 넓은 근의 힘이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런데 그 힘을 체감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력이 안 된다고 하면. 이해 가십니까? 그게 왜 가능한 거냐면 팔꿈치에 많은 힘을 쓰게 되면 팔꿈치에 동작만 할 거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힘이란 부분을 탁 전달을 해서 뻗고나가는 힘을 탁 잡고 힘을 S1의 기준으로 탁 전달을 하게 되면 전체 근육을 잡는 힘을 쓰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S1의 전체 힘이라고 보면 돼요. S1의 전체 힘.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힘을 팔꿈치로 잡았을 때 잡는 힘에 등넓은근이나 힘의 존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힘에서. 탁! 탁! 잡아갖고 탁! 쓸수 있는, 뻗고나가는 힘을 탁! 탁! 쓸수 있는 팔꿈치의 힘이 탁! 나오는 힘이에요. 손목하고 똑같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전달력의 힘으로 한계점의 근육을 탁 창작을 한 체감력의 탁 바운드의 힘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체감력의 바운드의 힘.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감각적으로 발생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눌렀을 때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등나무의 힘은 물론 힘이 된 거니까 동작을 잡을 수 있는 발의 힘이 된다고 보면 돼요. 발의 힘. 발의 힘이 힘이 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손으로 동작을 하고 있어도 지금의 스텝에서 앞꿈치를 들은 스텝에서 팔 동작만 하는 스텝이 지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들고 있는 힘이라고 보면 돼요. 감각적인 힘이라고 쉽게 접근을 하려고 하면. 왜 들고 있는 힘이 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센터 바운드의 힘은 말 그대로 누르는 힘이 발생을 하는 누르는 힘. 이해가신가? 누르는 힘? 그런데 누르는 힘이 발생하는 힘은 어느 정도의 힘이냐면 발을 들고 있는 힘이라고 보면 돼요. 그 정도 체감력이 나와요. 누르는 힘이.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발을 들면서 안무를 하진 않겠죠. 계속 들면서는 안 하겠죠? 힘이 드니까, 뭐, 그런 감각이라고 보면 돼요. 감각적인 감각. 떠들 수 있는 감각이 잡히는 힘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허리의 센터베이스의 역할은, 누르는 힘이 동작 계속 들어가는 힘이니까, 감각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힘은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전신으로. 계속.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발을 들고 있을 정도의 등넓은 힘으로 어깨 세목을 거쳐서 힘을 전달하는 힘을 계속 써주는 센터베이스의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말 그대로 센터 바운드의 힘을 잘쓸수 있는 힘이 나오는 힘이 되는 거고, 체감력의 바운드의 힘이. 그런 힘입니다. 제가 창작을 한 있는 그대로 예술성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실력이 되는 거겠죠. 쉽게 얘기해도. 단계가 발생을 하는 거죠. 동작에 들어가는 면에서 저도 손 동작을 하지 않으면, 발에 발생을 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탁! 눌러갖고, 발에 탁! 누르는 힘으로 탁! 감각적으로, 강한적으로 발생을 시켜주지만, 쉽게 얘기해서, 저도 손 동작을 하지 않으면, 누르는 힘으로 드리프트라는 스텝도 탁, 누르는 힘으로 탁, 감각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은 탁, 누르는 힘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발생을 하는 거지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동작처럼, 안무의 동작을 탁, 표현을 탁할 때, 등넓은 힘으로 탁, 전달을 해서 눌러주고, 그 힘을 갖고, 손가락 끝으로 탁, 전달을 했을 때, 완성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힘에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발까지. 이해하십니까? 등에 힘이 잡혔으니까. 쉽게 얘기해. 등에 힘이 잡힌 거죠. 이해가 좀 가십니까? 등의 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그런 힘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근육을 탁 당길 수 있는 힘의 전달을 근육으로 탁 내려주는 힘이 탁 되는 거니까 힘을 탁쓸수 있는 힘이 좌우대칭을 탁쓸수 있는 힘이 탁 나오는 힘이라고 상식적으로 체감이 됩니다. 잘. 왜냐하면 센터 베이스의 기준으로 창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기준으로? 기준으로 창작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가 되는 거냐면 전달력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전달력의 기준. 이해하십니까? 전달력의 기준. 그 전달력의 기준은 삼두와 손가락 끝에 전달력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쓸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런데 센터 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손에 들어가는 전달력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센터 베이스의 힘이. 왜더 많이 들어가냐면 배 이상 들어간다고 보는데 배 이상 두 배는 될것 같네. 왜두 배가 되는 거냐면 감각의 힘을 쓰니까. 안 그렇습니까? 손 동작의 힘은 잘 잡혀요. 동작을 하는 거니까 팔로 뭐다 하기 때문에 안 무려요. 복고 댄스부터 방송 안무까지. 그렇다면 그 면에서 발을 잘 쓰려고 하면은 누르는 힘의 기준이 탁 발생하고 정도의 등나무의 힘에 체감이 되는 힘을 탁탁 눌러주는 거니까 탁탁탁
쓸수 있는 힘이 탁, 탁, 전달이 되는 힘이라고 보면 돼. 누르는 힘이고. 손에 탁, 탁, 잡히는 힘하고 똑같아요. 등나는 분의 힘이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 이야기한 내용처럼 감각적으로 탁, 전달해서 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어떤 힘인지?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면에서 동작에서 나오는 이제 뭐 체감력의 바운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11바운드는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바운드로 했어요.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발을 쓴다고 해서 그러면 뭐가 되냐면 발에도 힘이 나오거든요. 발에도 힘이 잘 나옵니다. 허벅지를 탁탁탁 써주는 힘도 잘 나오고요. 잘 됩니다. 잘 되지만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그 힘은 이제 말 그대로 등나무 힘을 탁 잡아주고 허벅지를 탁탁 쓸수 있는 힘이 나오는 기준이 되는 기준. 이해하십니까? 얘를 탁 생략을 하잖아요.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짝퉁으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만든 거 따라하는 거고. 이해하십니까? 짝퉁? 제가 만든 거 따라하는 거죠. 허벅지 근육 탁 전달을 탁 쓴다고 하면 따라하는 거고 짝퉁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허리를 써줘야지 그때부터 어깨 세모근을 확 밀어버려서 그 힘을 탁 써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어깨 세모근에 힘이 잡히는 힘이 되는 거고. 그 힘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센터 바운드 힘이 탁, 나오는 힘이 탁, 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이해하십니까? 등걸음의 힘을 확 발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해하십니까? 이해에서도 뭐, 허벅지를 뭐 탁, 탁, 탁 쓴다고 해갖고. 엄밀하게 치면 저는 커링을 더 많이 쓰네요. 상식적으로. 커링을 더 많이 쓰고, 센터 바운드는 뭐 감각적으로 쓴다고 보면 되겠네요. 방향적으로 허벅지가 탁탁 쓰는 거니까 등발공대심을 확 눌러주고 탁 쓰는 힘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어스는 안무의 창작성과 랩의 차이가 나는 게 맞고요.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고. 얼마나 창작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면에서 센터 바운드의 힘은 그 정도 힘이라고 보면 돼요. 감각적인 힘이고. 그렇기 때문에 손에 전달하는 S3까지 탁 잡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이면에서 S1과 S3의 힘을 한번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S1과 S3의 힘은 한 번에 전달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전달하는 힘. 그러면 한 번에 전달하는 힘이 뭐가 되는 거냐면, 한 번에 S1의 힘으로 탁, 3까지 잡을 수 있는 골격을 탁 잡는 완성이 되는 거고, 지금의 동작은. 동작이 바뀌게 되면, S3에 전달력으로 팔꿈치 근육이 탁 들어가는 지금의 힘이니까 지금의 동작에서는 S3의 시작점이 탁 들어가서 S1으로 탁 잡아주는 힘이 탁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나오는 힘이 되는 거죠. 동작에 근육을 창작을 한 거니까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조금 전 이야기한 내용처럼 본인의 테크닉이 되는 거예요. 테크닉. 여기에 동작에서 S1의 힘이 들어가는 거고, 첫 번째 단계가, 여기에 힘에서 S3의 힘이 첫 번째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힘이 여기에 동작에서 S3가 탁, 탁, 들어가야지 팔꿈치 힘이 탁, 잡혀서 탁, 절도가 나오는 동작이 되는 거고, 여기에 동작에서 S1의 힘이 탁, 전달을 해서 S3의 힘을 탁, 써줘야지 완성도 있는 힘의 전달이 탁, 탁, 나오는 전달이 되는 거예요. 체감력의 바운드 힘. 그렇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동작마다 발생하는 요만한 감각을 근육으로 창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어떤 창작을 했는지 상식적인 이야기 한 번만 해도 알 거예요. 5초만 해도 압니다. 왜냐하면 힘이 발생하는 방법에 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 그 힘은 이제 무슨 힘이 되는 거냐면 필요 없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힘. 이해가십니까? 필요 없는 힘. 왜 필요 없는 힘이 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기존의 동작의 모습에 나오는 힘에선 근육을 전달하지 않고 힘을 동작으로 그냥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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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을 탁한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센터 바운드와 근육과 센터 밴스의 근육에 창작을 안 했고
전달을 못한 거죠. 어렵기 때문에. 11 바운드라는 부분을 창작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11 바운드의 창작은 어떤 창작이냐면, 근육을 전달을 해서 S3의 근육에 힘이 탁 잡히는, 탁! 힘이 창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어떤 힘인지. 그러면 근육의 활성화를 할수 있는 체감력이 되는 거죠. 그 체감력이 뭐가 되는 거냐면, 발에서 올리는 힘을 갖고 탁 올려서 지금의 동작에서 힘을 탁 센터 바운드의 힘을 딱 땡겨서 팔꿈치로 탁 잡은 힘이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 힘을 팔꿈치로 잡지 않고 손가락 끝으로 탁 잡아서 탁쓸 수도 있지만, 팔꿈치 안에 힘을 탁 잡고 손가락 끝으로 탁 전달해서 탁 써주는 힘이 더 전달이 잘 되고 활성화가 잘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동작마다 창작을 해야 돼 체감력의 바운드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 힘이 어떤 힘인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과장이 아니고, 힘을 탁,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S3라는 힘으로 탁 전달해서 탁 잡을 수 있는 관절의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동작의 모습에선 S1으로 탁 전달해서 탁 쓴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S1으로 힘을 탁 써줘도 잘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근육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 그럼 지금의 동작에선 팔꿈치 힘을 탁 잡아주고 양팔로 그 힘을 탁 전달해서 탁 써주는 부분이 조금 더 뻗고나가는 힘을 탁 전달하는 면에서 근육의 활성화가 잘 되는 그 체감력을 만든 거. 그러면 올라가는 탁 힘의 체감력도 같은 체감력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힘의 탁 체감력도. 이해하십니까? 올라가는 힘의 탁 체감력도 어떤 체감력이 되는 거냐면, 손가락 끝에 탁 발생해서 탁 체감력을 S1으로 발생을 첫 번째로 시켜줄 수도 있지만, S3의 힘을, 팔꿈치의 힘을 탁 전달해서 탁 올리는 힘에 절도가 더잘 나오는 힘이 되는, 왜냐하면 팔꿈치의 힘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위별의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팔동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얼마만큼 체감을 해서 동작을 창작을 하는 거는 본인의 실력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의 동작에서도 아래에서 위로 확 올리는 거니까, 뭐 체감력이라는 바운드는 뭐 상식적으로 뭐제 눈높이로 봤을 때는 확 올라갈 때 손가락 끝에도 전달이 잘 돼요. 왜냐하면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어깨 세모근의 힘을, 등나근의 힘을 확 올리는 힘을 쓰기 때문에, 확 올리는 힘을 쓰니까 손바닥의 힘, 이빨에 잡히는 힘이 나오는 힘이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노인보다 요인이 더 많이 나오는데, 팔꿈치가. 왜냐하면 관절이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 정도의 실력 차이라고 보면 돼요. 체감력이고, 그 체감력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되는 거냐면, 팔꿈치로 탁 잡아서 힘을 탁 올리게 되면 손바닥의 힘이 다른 힘이 잡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무슨 힘이냐면, 팔꿈치로 탁 잡아서 힘을 탁 전달을 하게 되면 S3의 힘으로 탁 전달을 한 힘이니까, 손가락에 S1의 힘으로 탁탁탁 표현하는 힘과는 팔꿈치의 힘으로 탁탁 전달해서 탁탁 뜨는 힘이니까 다른 힘이라고 보면 돼요. 뻗고나가는 힘에 기준이 발생을 하는 거고, 체감력 바운드로. 그러면은 인간에서 상식적인 이야기고, 동작마다 창작을 해야 돼 실력이 있다고 보면 돼요. 창작을 해야 돼 실력.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작은 제가 뭐 충분히 강제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면에서 지난 시간에 힘이란 부분은 뭐 안무에 뭐 까딱까딱 동작에서 뭐 발생시켜서 써주는 동작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힘을 까딱까딱 동작으로 잡고 써주는 동작이니까, 지금의 동작도 어떤 동작이 되는 거냐면,
동작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의 동작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요거하고 똑같아요. 이해하십니까? 전달을 탁 써주는 힘과 이 힘을 전달을 탁 해서 등날부분의 힘으로 센터 바운드의 힘으로 탁 전달을 탁 했을 때 힘이 다른 힘이 잡히는 힘이네. 발의 힘을 쓰는 거고 어깨에 세모근의 힘을 쓰는 전달력을 탁 쓰는 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의 동작에선 양팔에 전달하는 힘이 탁 잡히는 S3까지 힘이 탁다 들어가는 힘이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탁, 힘에서는 감각적으로 팔꿈치 힘을 탁 잡아주고 올리는 힘으로 탁 잡고 손가락 끝으로 탁 전달해서 그 힘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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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레트나 강좌가 맞고요.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파피남모의 동작에서도 뭐 200년 전에 창작을 잘했어요. 200년 전에 뭐 튕기면서 창작을 잘했죠. 그면에서 왜 창작을 잘했냐면 근육을 탁탁탁탁 튕기면서 창작을 했습니다. 째깍째깍째깍째깍하고 째깍째깍째깍하고 창작을 한 거기 때문에 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 로봇을 하는 면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절도의 차이가.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피나무가 200년 동안 국제적으로 뭐 교과서에 뭐 가장 뭐 보편적인 뭐 근육의 뭐 창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습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창작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근육을 썼으니까 파피는. 이해하십니까? 그런 창작을 한 거예요. 시발 잘 만들었고.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팔꿈치의 힘을 탁 전달해서 손가락 끝에 전달하는 힘에 탁 올라가는 힘을 손가락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손가락을 탁탁탁탁탁 힘을 쓰는 거면 체감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힘이 더잘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힘도 뭐 전달해서 쓸수 있지만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이 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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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힘이 나오는 거니까 창작하게 많이 남은 거죠. 근육이 전달력을 창작을 한 거고요. 통장마다 말 그대로 창작하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 뭐 상식적인 이야기고 쉽게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파핑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파핑. 그러면서 저는 이제 파핑보다 좀 나은 창작을 하는 게 낫고, 왜냐하면 이렇게 창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창작을 했으니까 나은 창작을 한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창작을 했으니까 힘을 탁 가슴이랑 근육을 탁 써줄 수 있는 가슴을 탁 밀 수 있는 힘으로 탁 손가락을 탁 쓸 수 있는 힘까지 전달해서 쓰는 힘까지 쓰는 거니까 좀 더 나은 힘을 탁탁탁 째깍째깍 하면서 할 수 있는 탁탁 완전히 다른 파핀의 테크닉을 뛰어넘은 창작이 탁탁 나온 게 맞아요. 뻗고 나오는 힘을 탁 쓰는 힘이고요. 아닙니까? 어렸습니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 면에서 뭐 찌깍찌깍 하면서 안무를 하는 면에서도 막 찌깍찌깍 또 뭐 200년 동안 많은 창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만든 창작은 뭐 발가락에서 이제 뭐 관절의 힘을 탁 전달해서 탁 쓰는 거니까 뭐 창작할 게 많겠죠. 감각이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 상식적으로 제 눈높이로 봤을 때 11바운드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11바운드를 했습니다.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 세계인 여러분들, 저투준 안무 체감력 바운드 힘 발생 목적 강좌 세 번째 종료하겠습니다.